상금 10만이 더해져서 55만의 총공세가 있었죠. 14,000명을 태우고 기적적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아, 그 과정에서 김치 다섯이 태어났는데 그날 크리스마스 날 그렇게 전쟁통에 태어나셨으면 야, 이 사람은 정말 어떤 끈질긴 메레디스 빅토리오가 그 기적의 중심에 이제 쓰게 되죠. 아. 화물선이었는데요. 전쟁과 음악 사이 오늘은 캐롤송 오 홀리 나이트로 시작합니다. 야, 이 박강수 씨 목소리로 이 캐롤 들으니까 더 성스럽게 느껴지고 거룩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루치아노 파바로티도 이 노래 불렀죠? 근데 뭐 루치아노 파바로티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가수들의 목소리로 불려지죠. 크리스마스 때마다 뭐 그 음반 내잖아요. 캐롤 특집 음반들. 우리나라 가수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가수들. 워낙 좋은 노래니까. 머라이어 캐리 뭐. 그렇죠.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사실 그때 그 시대시대마다 이게 좀 많이 이게 풍경이 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이 크리스마스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평화, 사랑 이런 기본 정신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이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적으로 전 인류의 축제가 됐습니다. 누구나 다 이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어 하는데요. 글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분만큼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보낸 분이 계실까 싶은데요. 네, 전쟁과 음악 사이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경필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예, 반갑습니다. 아니, 저 어떤 특별한 크리스마스인지 직접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 6.25 전쟁 때, 예, 흥남에서 그제까지 그 흥남 추수 작전이 이루어졌거든요. 예. 배 타고 이제 9만 8천 명이 비넘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제일 마지막 배 메리드 빅토리오스 그 23일 흥남에 출발해가지고 25일날 그제 장수포에 도착했다고요. 우리 이세원 기자나 우리 박강수 씨한테는 아주 아득한 옛날 얘기처럼 들릴 거래 아마? 저한테는 이제 세월이 그 시대 사람이 아니라서 이제 TV에 그렇지. 뭐 다큐멘터리나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되는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거예요. 네. 근데 아버님께서 흥남에서 이제 사진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북한에서 그 생활하실 때는 뭐 큰 불편 없이 사셨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진관 하시는데 이제 일본이 배망하고 난 뒤
그때 이제 그 소련에서 이제 소련 군인들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로스케라 그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 소련 군인들이 참 못 살았기 때문에 흥남은 그 울산처럼 이제 그 발전된 도시고 경수는 높고 그래 맨날 이제 그 도둑질 가는 거 그게 소련 군인 로스케라 그러더라고요. 흥남 그 이제 철수하기 바로 직전까지 이제 거기서 아버님께서 사신 걸 하셨고 예. 그러면 이제 그 전쟁이 나서 그 장진호 전투였나요? 네네. 그 장진호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흥남 부두로 이제 피난 오시기 위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할머니가 이제 그 북한도 그 괴로운하고 이제 죽으면 들어 죽일 거다. 그 피난 가라. 아마 한 3일 내지 일주일 있으면 미군들이 다시 그 흥남을 그 뭡니까? 다시 탈환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그 마음을 받고 이제 비난을 오셨는데, 그게 엄마 아버지한테는 이제 할머니한테는 영원히 이제 그. 아. 마지막이 돼버릴 거야. 예. 흥남 철수 작전은 그러니까 바로 크리스마스 바로 직전에 이게 시작된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 12월 23일부터 12월 25일까지 실시된 작전인데요. 이 흥남 철수 작전을 보기 위해,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앞의 상황, 즉 중공군의 참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중공군이 참전하기까지는 많은 징후들이 유엔군에서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전투까지 있었었고요. 유엔군과 중공군 사이에서. 근데 그 당시에 유엔군의 전체 병력 숫자가 한 17만 5천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맥아더 사령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크리스마스 전에 전쟁은 끝난다. 아주 안일한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중공군에 대한 첩보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스테리하게도 그 정보들을 무시했거든요. 그리고 중공군이 넘어와봤자 한 6에서 7만 정도의 병력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공군이 투입됐을 때 그 병력은 45만이었습니다. 어이구야, 그러면 몇 배야? 뭐 거기에 예, 거기에 북한군 10만이 더해져서 55만의 총공세가 있었죠. 아, 그럼 또 몇 배 됐나요? 미군의 수많은 사상자를 낳은 장진호 전투. 미 해병 1사단 전투 사상자 3,637명, 비전투 사상자 3,657명을 낳은 이 역사적인 전투는 수많은 병력을 가진 중공군의 본격적인 참여로 인해 시작되었다. 그 장진호 전투는 이제 동부 전선에 이제 진출했던 미일 해병사단하고 그다음 그쪽으로 그 저 진출했던 중공군 제 구병단 이제 송시루라는 사람이 이제 그 지휘한 부대인데 이 부대하고 이제 그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장진호에서 이제 흥남 지역으로까지 일 해병사단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그 벌어지는 아 그런 이제 전투를 이제 말하는데 11월 27일. 중공군은 약 6만여 명의 1차 대공격 이후에도 어마어마한 인해 전술로 미군들을 포위해왔고 산악지대에 잠입하기도 했다. 그에 맞서 싸우던 미군은 곧이어 더 무서운 적에 맞서 싸워야 했다. 11월 말, 12월 이제 초였기 때문에 굉장히 추웠어요. 그 지역이 원래 개막온 그 일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 이제 영하 25도 또 30도 그리고 가장 추운 경우에는 이제 영하 35도까지 그 내려가는 엄청난 추위 속이었죠. 그 몰핀 그 주사 있잖아요. 이거 얼어서 이제 그 쓸 수가 없을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땅도 이제 팔 수 없는, 그 정도로 이제 꽝꽝 얼었고, 그 다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과 싸우려면 진지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걸 땅을 팔 수 없으니까 시체를, 전우의 시체를 모아서 이제 싸우는, 이제 그런 그게 있었고. 함경남도 개마고원 일대에 위치한 장진호는 고산지대인데다 폭설까지 내려 추위가 살을 에이는 듯했다. 영하 35도의 기온과 시속 60km의 강풍은 엔진오일과 약은 물론 무기까지 얼어붙게 했다. 결국 혹독한 추위와 부족한 병력으로 더 이상의 전투가 불가능하다 판단한 상부는 미해병 1사단의 후퇴를 명령했다. 당시 미 해병 1사단 올리버 스미스 사령관은 약 4,300여 명의 부상자만 항공편을 통해 후퇴시켰고 나머지 병사들은 적진과 부딪히며 나아가 흥남 돌파를 성공시켰다. 혹한의 추위,
중공군과의 혈전은 막을 내렸고 장진호 철수 작전은 대성공을 거뒀지만 크리스마스엔 기필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란 소망은 끝내 이루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역사상 참 몇 안 되는 반전 상황이기도 하고 참 아쉬운 상황이기도 했죠. 바로 이 통일을 코앞에 두고서 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 눈물을 머금고 후퇴해왔던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참 당시 이 상황이 이제 장진호 그 저 전투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후퇴하게 된 건데 네네. 그 당시 상황이 어땠나요? 일단 장진호 전투 얘기부터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네. 미 해병 1사단이 장진호에서 포착이 됩니다. 바로 중공군 9군단한테 포착이 되죠. 아. 그래서 이제 퇴로가 계속 좁아지는 상태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후퇴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후퇴였습니다. 특히 추위 때문에. 너무 추위, 그렇죠. 그 전투의 상황도 그렇게 녹록치가 않았었고요. 전체적으로 얘기해 봤을 때 미군 1사단 병력이 거의 다 녹아내립니다. 거기서. 아. 전사 900명이었는데 부상자가 9,700명이었고요. 대부분 전사자나 부상자들이 전투 중에서 죽은 게 아니라 동상이나 동사였습니다. 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여튼 이게 흑남 철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네. 이 흑남 철수를 뭐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하는 무슨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미 10군단하고 국군 1군단이 왔었는데 사실 미 해병대의 그 장진호 전투는 사실 영웅적인 전투였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중공군 9군단을 괴멸시켜버립니다. 중공군 9군단이 한 2만 5천 명의 사상자를 내거든요. 그래서 흑남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중공군이. 어허. 그리고 그 와중에서 대대적인 철수 작전이 시작되고요. 미군은 군함하고 뭐 화물선 같은 거 한 200여 척을 동원해서 철수를 하게 되는데 그 빅토리오, 메르데스 빅토리오가 그 기적의 중심에 이제 서게 되죠. 어허. 화물선이었는데요. 원래는 그 제트연료를 싣고 부산까지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정원은 60명이었는데 이미 승조원이 한 47명 정도가 있었고요. 13명밖에 탈 수가 없었죠. 그런데 모든 화물을 다 버리고 사람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예. 마지막엔 14,000명을 태우고. 이런 초과도 보통 이런 초과가 아니네. 그 정원초 230배 정원 초과해가지고 14,000명을 태우고 기적적으로 탈출하게 되죠. 그 당시에 그 이제 흑남 철수 작전에서 꼭 잊어서는 안 될, 기억해야 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서요? 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이제 뭐 김빌 정군. 아, 김빌 정군. 그분은 네. 이제 그 군인들 타고 배가 그 타고 배가 그 자가 군인들 안 탈 테니까 민간에 태워라. 아하. 자기들은 육로로 그 넘어오겠다. 어. 그때 당시에도 이제 흥남 주의력이 보이됐기 때문에 육로로 올라가려면 그 뭐 전선 뚫고 그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그래 해도 그 우리가 달별 자리를 갖다가 피난 태워라. 그다음에 그 현봉학 씨는 이제 그 통역관으로서 그 아몬드 장군 설득해가지고 그 별 그 다수도 만들었고. 그래서 영어를 할 수 있는 분 계셨군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현봉학 선생님이 한국의 신들러리스트다. 오스카 신들러리스트. 예. 그래서 한국판 신들러리스트였다. 그럼 그 당시에 이게 뭐지 저 이 배에다가 그러면 탱크니 뭐 이런 거 뭐 무슨 특수적인 이제 장비 같은 건 그럼 실을 수도 없었겠네. 그렇죠. 근데 그때 대부분의 중장비나 무기들을 다 내리고 그다음에 민간인들을 태웠는데요. 그때 그 군수 물자들이 한 25만 톤 정도. 아이고, 엄청난 거지. 예. 그래서 그걸 나중에 다 좀 더 폭파해버리죠. 그래야죠. 그건 어쩔 수 없죠. 안 되죠. 적군한테 사용될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그때 이제 그럼 그 배 못 탄 사람들의 그 뒷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제일 마지막 배가 그 출한 배가 메르 빅토리오거든요. 네네. 그 앞에 그 초보랭 이제 그 레인 빅토리오. 그럼 보통은 그 메르 빅토리오 같은 경우는 한 7주면 그 태워도 배가 복잡한데 제가 마지막 그 출발하니까 14,000명을 태웠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묻어놓은 비난 다 태워놓았고, 그다음 그 못 놓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제 호텔 좀 늦게 있다든지, 한경북도 승진 내려왔다든지. 늦게 오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은 그 중국 계룡은 계룡 돌았을 때 그게 다 학살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정은호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비난갈 때 배 타는 문제는 그 불행도 아니다. 고생도 아니고 남에 있는 사람들도 고충 치렀다. 제가 할 때는 몇만 명이 아마 그때 학살했을 겁니다. 참 한겨울에 그 추울 때 눈보라치는데 피난하는 것도 고생이고. 그 예를 들어서 그럼 배를 타는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좀 뭐 희생도 좀 있었나요? 그래서 그 메리드 빅토르는 뭡니까? 아무 싫을 때 건물 안에 있었을까? 네네. 그런지 실을 올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14,000명 태우다 보니까 네. 건물 타고 올라가다가 네. 그 뒤에 이제 아기를 업었다고요. 아. 그래 이제 아기 그 올라가다 보면 이제 부서질 거 아닙니까? 아. 올라가 보니까 아. 이제 아기 떨어졌다. 없고. 그리고 끝이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배 타고는 메리드 빅토르는 한 명도 그 돌아가신 분 없는데 아. 배 타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참 이 얘기하면 참 한도 없고 끝도 없고 가슴 찡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1950년 12월 23일 흥남부두를 탈출하는 군함들. 193척의 군함에는 10만 명의 군인과 10만 명의 민간인이 타고 있었다. 흥남 철수 작전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몰려들 중공군과 북한군이 남아있던 물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했기 때문이다. 최대한 많은 것을 버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태웠다. 세계 최대의 구조작전으로 불리는 흥남 철수작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처음 이들이 향한 곳은 부산이었다. 하지만 이미 그곳은 피난민들로 인산인해였고 결국 뱃머리를 돌린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12월 25일 거제도 장승포항에 도착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배 안에는 5명의 새 생명이 태어나 있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이들의 별명은 김치 5. 김혜평 씨는 그 중에서도 김치 넘버원이었다. 설마 내가 이 메레디스 빅토리호에 그 다섯 명의 아이인 줄은 상상지도 못한 거지. 이분이 여기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이 본 거예요. 이분이 러니. 흥남 철수 작전을 다룬 기사에서 평소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로버트 러니의 사진을 본 후 자신이 바로 김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러니 사무장이 한국의 상징이 김치니까 이 아이들은 한국을 상징하는 아이들이니까 제일 닉네임 지어줘야 되겠는데 기억에 남는 게 김치니까 김치로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전쟁터 복잡하니까 순서 태어난 순서대로 제일 먼저 나왔으면 김치 넘버원, 두 번째 김치 넘버투, 넘버쓰리 이렇게 지었대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그 선장실 옆에 부서 의무 부속실에서 난 아이가 제일 먼저 났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났으니까 너는 김치 넘버원이라 해서 저 닉네임을 이렇게 지어주더라고요. 거제도로 피난 온 후 한의사 자격증이 있으셨던 아버지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성장했지만 부모님은 힘들었던 피난 시절의 이야기를 종종 들려주곤 하셨다. 내가 뭐 저 배에서 난 뭐 그렇게 듣고만 자랐지 내가 뭐 그렇게 피난이 나는 뱃속에서 있었으니까 피난이 그렇게 뭐 어려운 그런 환경인지 그건 몰랐죠. 근데 다 주위에 자라면서 듣기로는 그때 뭐 배 타면서 그 탈출하려고 하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 그냥 먹을 게 없어서 죽은 사람들, 뭐 그냥 뭐 아주 막 그냥 그 탈출하는 장면은 막 그 완전히 뭐 전쟁터를 방불할 정도로 그냥. 그리고 날씨가 또 그냥 아주 그냥 진짜 막 무지무지하게 추웠다는 그거 이야기하시고. 크리스마스의 기적 김치5는 참혹한 전쟁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무게를 알고 있기에 기적의 김치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항을 해가지고 28시간 만에 이제 그 남아도로 탈출 성공하는데 그 과정에서 김치 5시에 태어났는데 그 김치 5 다섯 번째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이경필 씨가 맞습니다. 네,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야, 대단하십니다. 근데 요즘 같으면은 이제 임산부들이 사실 병원에도 되게 자주 가고 그 태교부터 낳을 때까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관리하잖아요. 근데 그 전쟁 통에 뭐 태교라고 하고. 아이고, 그 상황에 태교가 어딨어요, 태교가. 근데 그렇게 많이 전쟁 물자도 다 내리고 폭발만큼 사람을 많이 태웠으면 어떻게 출산을 하셨을지. 김주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의무실에 가서 이제 그 출산을 했고. 그래서 우리 같은, 저 같은 경우는 좀 늦게 태어났답니까? 또 하순 쪽에, 하순 직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음식 도움도 못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 출산할 때도 이제 인맥 사람 장물 쳐가지고 이제 태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쭉 빙둘 싸가지고. 네. 예. 1950년 크리스마스 날에 태어나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이네요. 그러니까. 이건. 근데 어떤 행운의 아이콘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 주변에 그 전쟁 통에 뭐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그것도 아주 막 어수선한 상황에서 그 당시에 태어나셨으면 아니 그날 크리스마스 날 그렇게 전쟁통에 태어나셨으면 야, 이 사람은 정말 어떤 끈질긴 그런 어떤 행운의 아이콘처럼 사람들이 보러 와서 막 얼굴이라도 한번 보면 왠지 나한테 행운이 올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 네네네. 신성한 느낌으로. 직감이 좋으시네. 근데 1차 세계대전에도 크리스마스하고 연관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독일군하고 휴전했어. 랄랄라. 그리고 뭐 사진 찍은 사진도 많고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 싸우지 말까? 다시 전쟁을 안 하게 되는 결말로 좀 가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치, 생각이 들어요. 좀... 저들 밖에 한밤중